예, 또 우리 교재 652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시조란 무엇인가, 시조는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이제 그리고 또한 사슬 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때 이제 사슬 시조 조선 후기에 나왔고, 단 시조는 이제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마렵에 그 형식이 완성됐고, 조선 전기해 그런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제 부흥 발전하게 됐죠. 그런 점에서 단시조가 대체적으로 사대부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래서 상당히 관념적이고 유교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유컨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단시조 형태를 대체로 옷에 비유한다면, 비단에 비유한다면, 비단 옷에 비유한다면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입혀진 어떤 문명 옷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한다면 단시조가 나름대로 어떤 비유와 함축을 통한 화려함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화초에 비유할 수 있다면, 집안에 자라나는 화초에 비유할 수 있다면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들에서 자라나는 대체적으로 잡초에 우리가 하나의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사설 시조는 평민 주도의 문학이라면, 단시조 같은 경우는 대체 양반 주도의 문학이었다, 또 문학적 즉 시조의 형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제가 중요합니다. 비유와 함축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 문학 작품에 비해서 또 현대 시에 비해서 다소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제적인 어떤 양상, 더불어서 시조를 또 공부할 때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물론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깊숙하게 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국어에서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는 특정 시험, 예컨대 뭐 군무원 시험이랄지 뭐 서울시 시험이랄지 이런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작품에 있어서에도 주제적 양상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전 문학에 있어서, 어차피 고전 문학이니까요. 그 고전 문학 관련돼서 그 속에 사용된 어휘, 고전 어휘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실어놨지만 일단 주제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시조를, 단시조를 가름에 있어서 주제적 양상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거 분류해놨으니까요.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쭉 작품들을 읽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맥수지탄, 나라에는 슬픔과 관련돼서 나온 것들인데요. 대체적인 고려 말대에 오늘날 남겨진 작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서정적인 그런 관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고려가 멸망지국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갖는 신하들로서의 고민을 다룬 작품들,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삼문 가운데 하나 사람이죠. 이색 또는 길재, 이런 사람들, 물론 정몽주, 포은 정몽주까지 한다면 대체적으로 삼문, 대표적인 고려의 신화로 남고자 했던 조선이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고려의 신화로 남고자 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은둔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색이 있다든가 길재가 있다든가 포은 정몽주가 있는데, 그들의 작품들 다변이 맥수지탄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로서 이제 우리 맥수지탄의 대표적인 작품 이색의 작품에 있어서 비유되는 바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만은, 백설이 자자중불의 구름이 멀래라 할때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고려 말때 여러 가지 이제 간신들이 있었겠죠. 이제 이런 신하들이 이제 제거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신흥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백설이 제거가 됐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성계라고 하는 어떤 신흥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어떤 또 신흥 세력들이 있었겠죠. 뭐 그런 세력들의 어떤 야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구름이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백설과 구름은 각각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멀다라는 말은 험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떤 야욕, 그들의 어떤 야심이 험하구나. 반감매화, 바로 이 매화는 백설과 구름에 대한 대립적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설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백설이 있죠.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들과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매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조 있는 뜻이나 이렇게 절개 있는 뜻이나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곳에 피었는가? 석양이 홀로 있어 갈굼을 하느라 기울하는 고려 왕조적 현실 속에서의 그 신화의 탄식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은 길재의 작품이나 원천석의 작품도 역시 똑같이 맥수치탄의 한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한자 성어는 뭐냐 그러면 맥수치탄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253페이지에 여섯은여루 이방원의 하여가의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죠. 이방원의 하여가의 정몽주 단심가. 처음에는 이제 같이 어떤 개혁세력으로서 힘을 도와서 하긴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소위 새로운 어떤 나라를 건설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던 정몽주. 막 그런 점에서 이방원이 그런 정몽주에 있어서 어떤 것은 의중이라고 할까요? 최후 통촉적 차원에서 결국 같이 동참하기를 권하는 노래가 바로 이방원의 하여가에 따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선이면 어떻고 고려라면 어떻겠느냐. 우리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개성에 만수산이라서 이제 개성에 동쪽에 있는 그런 개성 쪽에 있는 산인데요. 그럼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떤 이 드렁치기라고 하는 것은 곱게 자라는 나무죠. 상황에 따라서 결국 환경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꺾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드렁치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드렁치기라는 것은 지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렁치기 얼거진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결국 백년까지 누리리라 부분에 들어있는 시적화자에 있어서의 그런 태도는 상당히 엄중하고 또 위협적인 상대방에 대해서 것은 겁을 주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화여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았죠. 정몽주는 단심가를 통해서 답했다가 결국 이제 뭐 이방원의 그런 어떤 사설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손주께서 철퇴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몸이 죽어 일백 번 고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소리 있으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복법 그 다음에 점점 감정이 고조된다는 점에서 초장에서 중자로 넘어가면서 점층법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어찌 백번을 고쳐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장에 있어서는 반복법과 더불어서 과장법 중장까지 이어지면서 점층법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니명한 일편나시 이때 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공양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니명한 일편다시면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가시다는 말은 변할 줄 있으라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정몽주의 단심과 여기서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해서 정몽주의 단심과는 답과 형식의 노래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험 점점 출제가 됐는데요. 서로 답과 형식의 노래 답과 형식의 또 노래로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해서 뭘로 이어졌다는 점 단심가로 이어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가사와 관련돼서 고공가라는 게 있습니다. 고공가. 그래서 허전이라는 사람의 허전의 고공가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 고공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슴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한 노래가 고공답주인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에게 고공답주인가. 이것은 주인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모슴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빗대는 거냐면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고공답주인가에서 주인이 할 수 있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임금이 라고 비유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답과 형식의 노래라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여가에 대해서 단심과 고공가에 대해서 고공답주인가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박몰의 나간에 대해서 조지연했던 완화삼 또 조지연의 완화삼에 대해서 박몰의 나간에 역시 서로 답과 형식의 노래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답과 형식의 노래와 관련돼서 다음 주 답과 형식
축구의 노래라 볼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그냥 상식적에서 하나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전환기에 처한 지식의 시조와 더불어서 우리 전환기에는 두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태도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런 삶을 그 시류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방원 같은 경우는 시류에 따라가는 삶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요. 정몽주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53쪽에 있어서 우국충돌의 시조와 더불어서 김상헌의 작품, 이정원의 작품, 이 두 작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상헌은 대표적인 척화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결국 병자 호란 때에 남한산성이 무너진 이후에 결국 중국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 그 마음을 담고 쓴 작품이 김상헌의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가운데 제시됐을 때 김상헌의 작품과 이정원의 작품이 있어서의 역사적 배경 하면 병자 호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병자 호란을 바탕으로 한 고전소설도 있죠. 대표인 것이 박시전이 있다든가 또는 임경업전이 있다든가 혹시라도 이제 지역적인 문제 가운데 제시된 가운데 두 시조 작품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다음 중 이 작품과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는 작품은 뭐냐 할 때 저도 이제 박시전, 임경업전 정도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송순의 작품도 있습니다. 자, 송순의 작품과 더불어서 보면은 풍상에서 거친 날에 갚힌 황국화를 금문에 가득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천여마라 님의 뜻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자 송순이가 명종 때 명종 아주 명종하면 생각나는 대표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문정 왕후 아주 수렴청정의 대명사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사람인데요. 자, 이제 문서 풍상이 섞어천 날에 갚혀온 광국화를 금문에 가졌다면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천여마라 님의 뜻 알겠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명종 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당파 싸움도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고민이 많았던 임금 가운데 하나가 명종이었다. 아마 잠을 들지 못하고 결국 궁궐을 도는 가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옥당 이제 홍문관이라 볼 수 있겠죠. 홍문관의 불이 밝혀져 있는 걸 보고 편전에 돌아와서 아마 그쪽에 국화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감을 글로 올려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말단 직원이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송순이었고 송순이 바로 이와 같은 시를 갖다가 지어서 명종께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풍상에서 거친 나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정이 좀 시끄러웠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갚힌 황국화 원래 그 국화라고 하는 것은 오상고전의 의미로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황국화를 금문에 오독다 이 금문이라는 것은 금색으로 된 화분이라는 뜻인데 대체적으로 금빛, 금색은 임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사한 거죠. 옥당에 하사했는데 도리하는 것은 이제 복숭아꽃과 오야꽃인데 여기서는 이 도리는 대체적으로 간신으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간신들아 너희들 다른 뜻 갖지 마라. 이것은 꽃천여마라 님의 뜻, 님의 뜻, 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야 너희들이 말이야 꽃이라고 하지 마. 진정한 꽃은 국화인 것이야. 그렇죠?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오면 쉽게 떨어지는 너희 같은 꽃이 아닌 소리에도 말이죠 시들지 않는 국화. 그런 지조 있는 신앙. 따라서 이때 님의 뜻은 지조 있는 신화가 되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송순의 작품입니다.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자상특사 황국옥당가. 여러분들 교재도 제시되어 있죠? 자상특상 황국옥당가. 위로부터 특별히 주었어요. 어디에? 옥당에.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자상특사 황국옥당가라는 노래라는 것. 제목은 길지만 이 작품 역시 단시조라는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전기에 이런 평시조를 한 년으로 여러 연 이상 반복되는 시조 패턴으로서 연시조가 유행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상특사 황국옥당가는 단시조였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뭐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조선전기에 유행했던 연시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자상특사 황국옥당가, 2번 강호 사시가, 3번 뭐 어부 사시사, 그것도 뭐 정철에도 4번 뭐 훈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자상특상 황국옥당가는 제목은 길지만 단시조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임금에 대한 충절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선 그 대체적으로 중기 정도 가보면 거기 이제 우리 대표님 단종이 있지 않습니까? 계유정난을 통해서 대처 폭거를 갖다가 했던 그 세조. 그때는 뭐 결국 단종마저 자기 조카마저 죽이게 되는데요. 막 그러다 보니까 단종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 불사이구이라는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사육신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절개와 지조를 지켰던 생육신도 있죠. 그래서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누구를 비롯해서 아 그렇죠 여러분 단종과 관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호와 완박이는 사육신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원호 같은 사람은 단종이 죽게 되자 평생 결국 단종이 죽게 됨으로써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제 고향에 묻혀 은둔생활을 했던 사람이 원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호 역시 생육신으로 들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우던 열 슬피오로 지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작품이죠. 원호의 작품. 왕방현은 금부토사로서 단종을 유비지까지 호송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임금을 모셨던 사람을 결국 어린 왕을 유배지까지 저 강원도에 있어서 영월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까지 멀리 두고 오는 아마 심정이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쓴 것이 왕방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기라는 사람은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 모두 다 님은 단종과 관련됐다. 보통 고전문학 작품에서 님이 나오면 남자의 작품에서의 님은 두 가지적인 침이 되는데 하나는 임금이죠. 하나는 임금. 보통 임금으로 이해됩니다. 임금으로 이해되고 여성의 작품에서 님은 이성적 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의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그 님은 보통 다 뭐라는 거? 임금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자들 작품 속의 님은 전부 다 동일임을 님은 단종과 관련됐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대체적으로 시조에 있어서 주제적 양상은 대체적으로 종장 부분에 드러나 있는데 이들 작품의 특징은 오히려 어디 보이냐면 중장에 있습니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보내도다. 님 내 마음 들 데 없어 내 가에 앉았으니 거추로 눈물 주고 속탄할 줄 모르는 거에서 전반적으로 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그리움과 생각, 지조, 절개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러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오히려 중장 부분에서 고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절했던 시조관에 대해서 원호 왕방의 이계 작품뿐 아니라 여러분 655페이지에 뭐 굳은 절개와 충성의 시조로서의 박팽년의 작품이 있다든가 성상문의 작품이 있다든가 라고 하는 작품들도 있죠. 따라서 이들 작품 속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단종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뒤도 있습니다. 656페이지에 사육신 가운데 유일하게 무신 출신이었던 유응부의 작품도 있죠.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인가 낙낙송 다 기울어 가느니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무삼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종이 즉위 후에 수양대군과 한명의 등에 있어서의 그런 뭐랄까요 그들의 어떤 그 공작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김종서라 할지 뭐 황봉이 같은 많은 어떤 신하들이 죽임을 갖다가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여 쓴 작품이 바로 이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부는 바람에 눈소리 치다 말인가 낙낙장성이 다 기울어 가느니라 하물며 못 다핀 꽃이야. 못다핀 꽃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을 따랐던 중신들을 따랐던 어린 유생들 정도로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이밖에 영혼의 시조였습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조들이죠. 이전호의 작품이 있고 뭐 조식의 작품도 있습니다만 이전호 대체로 이전호에서 구름이 무시타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라고 할 때 이때 이거 이전의 작품은 이제 고려 말대에 그런 작품인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려 말대의 개혁적인 정치를 결국 임금의 총애를 받고
결국 진행했던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준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혁 세력이었던 신돈에 대해서 어차피 이준호는 기득권의 어떤 세력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 신돈이라는 것은 개혁적인 어떤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 간의 대립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개혁적 세력에 의해서 결국 이준호는 밀려난 어떤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신돈이라고 하는 개혁 세력의 주체였던 신돈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신돈이라고 해야 돼요. 고립할 때 신돈이죠. 무신타 말이 사심이 없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거짓인갑다, 거짓이다. 중천에 떠 있어 아무래도 권력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라는 측면을 본다면 청와대가 되겠죠. 중천에 떠 있어 임으로 다니면서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죠. 임으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다니는 이때 광명한 날빛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임금님의 총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날빛과 앞서 얘기했던 구름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시어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호의 작품 이 작품을 썼고요. 이준호 역시 화병에 걸려서 아마 고향에 간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화병을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준호가 죽은지 3일 만에 결국 이런 신돈마저도 주사를 당해서 세인들은 아마 이준호의 원혼이 누구를 죽였다? 신돈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 파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관련해서 기억해도 해요. 구름에 대한 이야기, 날빛,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시어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조식이 작품이죠. 최근에 신문지 출제가 됐습니다. 삼동의 배운이 있고 아면에 눈비 맞아 구름 센 듯변빛도 센 적이 없건만은 서산의 해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동의 배운이 입었다는 것은 조식이 어떤 벼슬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 벼슬이 없는 선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벼슬 없는 선배를 뭐라고 하냐면 포이지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벼슬 없는 선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포이지사 했다가 그러면서도 산도 역시 상당히 고달팠던 것 같아요. 아면에 눈비 맞아 거기 바위 그런 동굴 같은 데서 살았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구름 센 변리도 센 적이 없건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은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성은을 갖다 입지 못했지만 서선에 해지다니까 눈물겨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식은 조선 중종 때에 신하로서의 그 당시 임금의 은총을 입지는 못했지만 막상 임금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로 슬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잘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항복의 작품 임금에 대한 충정을 호소하는 시조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겠고 이항복은 그 당시 이제 광해군 때의 사람이죠. 임목대비 영창대군의 어머니죠. 임목대비 폐비론에 극구 반대하다가 결국 유배를 가는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 이 시조를 읽고 광해군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님 계신데 할 때 님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 광해군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 밖에 또 하나 기억을 해둔다면 657페이지에 이수진의 작품에 장군의 우국충절 그린 시조관에 대해서 어휘상의 문제가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루, 수루란 말 있죠. 수루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물 위에 떠놓은 망루, 적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망루 같은 경우를 수루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루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금칼 옆에 차고 기름 실험한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이순신의 작품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박일로의 작품이랄지 주세봉의 작품은 소위 오륜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죠. 반정 종감이 고하도 부인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 척하단 말은 부모가 반길이 없었을 때 글로 서러하노라. 이 박일로가 이제 이덕형의 평소에 한음이라고 우리가 소위 오성과 한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한음 이덕형의 집에 갔을 때 아마 홍씨를 대접받게 됐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던 것을 옛날 중국에
오나라 때에 육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육적이라는 자가 6살 때 원수리라는 집에 놀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수리 집에 놀러 가자 귀를 대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세 개를 품속에 숨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놀고 마지막 하직 인사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인사를 하는데 그만 품속에 숨겨놓던 귀를 떨어져서 들키게 됐죠. 그러자 원수리 보러 왔죠. 어찌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느냐라고 하자 집에 계신 어머님이 귀를 좋아해서 갖다 드리려고 했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효심에 감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육적이라는 자는 갖다 드릴 부모가 있었지만 자기는 비록 귀를 아니고 홍시라도 갖다 드릴 부모가 없음을 탄식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수육종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대라는 말을 들은 분이 있죠. 나무는 고요하고 자나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뭐한다. 그렇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계실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풍수지탄 봉양하고 싶어도 때가 늦으면 봉양할 수 없다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일로의 이 작품과 관련된 고사는 회귤고사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관련된 한자 성어는 주로 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해되면 되겠고요.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봉양의 딸 같다 잊은 것에 대한 탄식과 관련돼서 풍수 지탄 같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주세봉의 작품이 있습니다. 주세봉의 작품도 역시 이러한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지압이 밭갈로 간데 밭거리고가 반상을 들어오되 눈썹에 맞춰이다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실까. 옛날 그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에 있어서 그 옛날에 맹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왕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맹왕이라는 여자가 상당히 못생겼던 모양입니다. 아주 못생긴 걸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맹왕이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그에게 청혼하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생 이제 처녀 귀신으로 죽나 했는데 한 그 청년이 양홍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맹왕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겨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 진술 때문에 감복해서 그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이 맹왕으로서는 양홍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왕과 양홍에 관련돼서 보면 그 양홍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아무래도 멀리 반일을 갔을 때 보면 맹왕은 집에 가만히 있지 않냐고 밥을 해서 그 먼 곳까지 이고 와서 남편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먼 곳까지 밥상을 들어오되 남편의 모습이 보면 그때부터 밥상을 내려서 눈썹에 맞춰서 신하가 바로 임금을 대하는 예의를 갖다가 갖췄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고사가 바로 거한죄미,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제시가 되어 있죠. 거한죄미란 말은 밭상을 들어오되 눈썹에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거한죄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 따라서 거한죄미고사, 맹관고사 관련된 것은 오륜으로 얘기한다면 부부유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얼마나 남편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대했냐면 바로 손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남편에 대한 공경심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점 우리 오류는 있죠. 뭐 부자 유천이랄지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어 유신 가운데 여기는 부부 유별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태를 비판하는 시조하는 데에서는 자, 군범이 배암이 되어 나래다차 날아올라라고 돼 있죠. 작자 미상의 작품이 됩니다만은 이때 군병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 없는 선비를 얘기하고 배암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날아다쳐 날아올라다라고 해서 승승장구 승진이 쭉쭉 빡빡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으나 높은 남계까지 올라가서 높은 쥐까지 올라가서 소리도 좋거니와 유풍당당 아주 소리가 좋죠. 유풍당당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라면서 벼슬사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어려움 벼슬사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계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한자 성어로서는 환해 풍파 정도가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58페이지 이제 사군자와 관련돼서 사군자 하면 대체적으로 관련된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 나오죠. 그래서 사군자라고 한다면 매화
있죠. 매난 국죽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화가 있다든가 난초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국화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대나무가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 국죽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화와는 대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뭐 관련된 한자성으로서는 아치, 고절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빙, 자, 옥질이 있다든가 있죠. 이 밖에 또는 암양, 부동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암양부동이다. 따라서 우한자태가 높은 절개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아치고철이고요. 얼음같은 자태, 옥같은 질이 빙자, 옥질. 그 다음에 암양부동, 은은한 향기가 떠도는 것, 어둠 가운데 떠도는 암양부동.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658페이지 보니까 거기 안민영이 작품으로서 안민영이가 자기 스승 박효관의 집에 놀러갔다가 어린 매화가 꽃을 피우고 본 것, 거기에 대해서 예찬한 시 라고 해서 영매가 일명 영매가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죠. 암양부동 어리고 성금미와 너를 믿지 않았는데 어리다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어리다의 뜻입니다. 어리고 성근 듬성듬성한 매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기약 등이 지켜 두세송이 피었구나.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어떤 사물을 가까이 놓고 감사하는 것을 여기서 사랑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사물을 가까이 놓고 감상하는 것을 완상이라고 합니다. 완상할지 암양부동하더라 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빙자옵실이랄지 아치고절이 나오죠. 따라서 안민영의 매화와 관련돼서 영매화 거기에 바로 암양부동 아치고절 빙자옥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난초에 있어서는 외유내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직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화에 있어서 오상고절 있죠. 대체로 서리 가운데도 오만한 그런 어떤 자태에 높은 절개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상고절. 따라서 658페이지, 658페이지에 보니까 이정부의 작품에 국화야 너는 어이 사물춘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내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따라서 여기에서의 낙목한천 다음에 사물춘풍 서로 대립되는 시절 하면서 오상고절 나왔죠. 그래서 가끔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느냐 하면 국화 부분에 가려열고 이 안에 들어갈 그런 사군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국화를 살려놓은 채 오상고절을 통해서 또 그 가로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한자성으로서 알맞아서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세한고절과 관련되어 있죠. 대한 고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자가 잘못 써졌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겠다. 따라서 이런 게 교재 원천석이 작품 659페이지에도 역시 눈맞아 휘어진 데를 뉘라소급 같은 거 구별절이면 눈 속에 풀을 수 있는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해서 원천석의 이 작품 역시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시조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시조는 뭘 중심으로 해두는 게 좋겠다고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익혀주되 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단시조에서 나오는 님 특히 남자가 지은 작품에서 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임금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한자성어들 나오면 꼼꼼히 살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659페이지 밑에 이제 우리의 우탁의 작품 고려말대 작품들인데요. 늙음에 대한 어떤 탄식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데 상당히 해학적인 표현이 있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탁에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지고 능랑길 가시를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먼 절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이 능랑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서 그 밑에 역시도 상당히 비유적인 측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춘산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청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청산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춘산으로 되어 있죠. 춘산은 여기에서 청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 밑에 해묵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늙음이라 되겠죠. 귀 밑에 해묵은 설이 설이는 흰머리 정도 녹여볼까 하느라를 통해서 결국 청춘을 빌어다가 나의 늙음을 뭐할 수 있겠다 한번 좀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회춘에서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는 작품, 이렇게 해서 우타게 작품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시조의 내용이 상당히 많죠. 단시조 파트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단시조 해설 2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